지방에서 비구름대가 발달해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는 서울에 강한 비를 뿌렸는데요. 지금은 중부지방에만 비가 조금 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점차 약화가 되면서 중부지방의 비도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북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아침 한때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소나기가 오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9도, 강릉 3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9도, 대구 31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바닷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진도 예상은 오늘 구름만 많이 낀 가운데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